시작하겠습니다. 타이거즈 레전드인 아버지 앞에서 우승을 확정하는 순간 느낌이 어땠습니까? 정말 머리가 하얘지고 너무 기분 좋은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. 상상했던 거 대비 어땠어요? 어떤 거요? 우승을 마무리하는 거. 그래도 진짜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이따 영상으로 한번 찾아봐야 될 정도로 기억이 잘 안 납니다.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서 정형 선수의 피칭을 보신 게 오늘 처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? 아니요, 전혀 몰랐고요. 그런데 뭐 우선 뒤에보다는 저기 제가 구한 티켓 그쪽 자리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다른 자리였어요? 네, 다른 자리여가지고 근데 좀 놀랬고 저도 계속 찾고 있었고 끝나자마자 계속 찾았는데 결국 못 찾았는데 여기 그라운드에서 봐서 너무 좋습니다. 아버지께 여쭙겠습니다. 네. 아들이 본인이 뛰셨던 팀의 12번째 우승을 마무리하는 걸 보시는 소감이 어떠셨는지? 혜영이도 이야기했지만 더할 나위 없이 기뻤고 정말 그걸 다른 아버지들한테 정말 미안할 따름입니다. 죄송합니다. 선수로서 본인이 느꼈던 우승의 감격이랑 여기서 아들이 마무리하는 우승을 보시는 거랑 어떠셨어요? 어떤 게 다르셨어요? 저도 우승은 혜영이도 앞으로 더 해야 되겠지만 한 네 번 코치까지 하면 한 열 번 가까이 되는데 야 이게 참 너무 감격스럽고 이제 혜영이는 저는 조연으로 했던 것 같아요. 사실 포수 주전 포수로 장채근 포수도 있었고 근데 혜영이는 어떻게 보면 주연급으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어서 한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서 정말 너무 뿌듯하고 또 앞으로 한 단계에서 올라서야 되는데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변화구 및 여러 가지 더 개발해서 좀 더 강한 마무리 투수가 됐으면 한 또 바람과 함께 희비가 깔리고 기분은 정말 좋습니다. 예. 우승 마무리 투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아직 좀 더 발전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으신가 봐요. 네. 조금 일단은 뒤에서 오늘 처음으로 그 볼 던지는 걸 처음으로 봤어요. 제가 현직에 있었으면 피칭하는 거 봤겠지만 정말 궁금했는데 보기보다는 구속보다는 볼에 힘이 있더라고요. 보이지 않는 뭔가 뒤끝이 있어요. 근데 여기서 아무래도 아직은 나이가 있으니까 올해도 약간 업그레이드가 됐지만 한 번 정도는 더 올라갔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고 더 준비를 하면 더 타이거즈에 기아 타이거즈에 더 이바지할 수 있는 더 정말 전설적인 투수들이 많았잖아요. 근데 정말 그 뒤따라갈 수 있는 한 또 그 선수가 될 수 있는 충분히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더 발전하고 더 노력하기를 참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. 저도.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평가에 동의하십니까? 네, 야구 선수라면 당연히 만족하면 안 되고 거기서 더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일은 오늘까지만 정말 즐기고 제가 대표팀 합류를 해야 돼서 거기서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아빠가 아까 아빠는 조연이라고 하셨는데 제 마음속에는 항상 아빠가 주인공이시고 또 그렇게 이제 자부심 좀 더 행복하실 수 있게 제가 더 열심히 잘해서 앞으로 효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